고깃집이다 고깃집. 심지어 보통 고깃집이 아니라는 말씀. 저희 가게는 수안지구대 옆에 위치한 한우암소 전문점입니다. 좋은 고기를 취급하는 만큼 고기를 다루는 솜씨가 중요한데요. 딱 봐도 전문가시네. 제 신랑인데요. 17년간 풍부한 경험으로 좋은 고기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추천하는 메뉴는 66세트라고 당일 도축 생고기에다가 육회를 같이 세트로 나오는 메뉴가 있고요. 갈비살, 살치살, 차돌박이 이렇게 세 가지의 부위가 구성된 메뉴로 갈치돌 세트라고 그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추천하시는 메뉴를 먹어야죠. 달궈진 불판 위로 올라가는 고기들. 굽기 전에도 예쁘더니 구우니까 더 예쁘네. 아, 그런데 여기 냉면 먹으러 왔죠? 저희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로 파진 냉면은 대한민국 최초에서 저희만 지금 이 메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파지 냉면? 와, 진짜 처음 들어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호호호호호.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저희 가게에 자주 오시는 손님께서 기본 상차림에 나가는 파김치를 냉면에다가 이렇게 같이 싸서 드시면서 이거 너무 맛있다고 엄청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열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한 냉면은 있는데 파김치를 이용한 냉면은 없다라는 생각에 연구해서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담을 때는 양념을 버무리고 나서 48시간 실온에 숙성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보관해도 되는 김치냉장고에다가 숙성을 시키는데, 숙성을 시키면 좀 더 그 아삭한 맛도 있고 그 처음 담았을 때보다 이제 매운맛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단순히 파김치만 맛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닌 파지냉면. 파김치와 잘 어우러지는 육수를 만드는 게 관건이었답니다. 저희가 그 파김치 냉면에 들어가는 육수는 동치미 육수에다가 또 비법 육수를 함께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육수는 지금 저희가 특허 출원을 해놓은 상태예요. 시작은 우연한 계기였지만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던 파지냉면. 면과 고명, 육수 모두 파김치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는데요. 덕분에 대한민국 유일 광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파지냉면이 탄생했습니다. 열무냉면, 동치미 냉면은 먹어봤어도 파지냉면이라니. 일단 비주얼에서 보고 와 이런 것도 있네, 약간 비주얼에 압도당하시고, 고기랑 같이 먹었을 때 개운해서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고. 파지냉면 외에 고깃집다운 냉면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나오는 육회냉면은 한우 암소로 만든 육회가 100g이 올라가서 육회가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가 산더미 육회냉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기에는 냉면, 냉면에는 고기. 보통 고깃집의 냉면은 후식 개념이지만 이곳에선 파지냉면을 먹기 위해 고기를 주문할 정도랍니다. 먼저는 그냥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고기와 같이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도파민이 폭발할 겁니다. 대체 여기가 고깃집이야 냉면집이야? 1테이블 1파지냉면은 기본, 심지어 1인 1파지냉면까지? 생각보다 고기랑 더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학생 입맛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되게 좀 깔끔하고 시원했어요. 먹어보니까 그 파지의 그 알싸한 맛이랑 그 육수의 시원한 맛이랑 올 여름에
파지냉면 적극 추천합니다. 혹시 파김치 안 좋아하신다면 육회냉면도 있어요. 광주 하면은 꼭 가봐야 하는 곳, 광주의 1번 맛집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은 광주 월계동으로 가볼까요? 식당한 손님들을 사로잡은 음식의 정체. 이게 숙취 해소에 뼈해장국이 빠지면 섭섭하지요. 정말 알싸하니 맛있네요. 아, 최고입니다. 굉장히 속이 시원하고 깔끔하게 좋습니다. 그 다음날 술 마신 다음날은 꼭 찾아와서 먹는 편입니다. 사장님, 이 집의 자랑은 뭔가요? 네, 평소에는 파지해장국이 최고입니다. 와우, 파김치에서 우러나온 독특한 개운함, 파지 뼈해장국. 음식 맛의 핵심인 파김치. 신선한 맛을 위해 매일 시장에서 재료를 사는데요. 해장국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파지 뼈 해장국. 어떻게 개발하게 된 걸까요? 제가 파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원래 파지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는데 술 먹은 다음날 아침에 항상 라면에 파지를 넣어서 끓여 먹었거든요. 그게 시초가 돼가지고 감자탕에다가 한번 파지를 넣어볼까 해서 넣어봤는데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직접 만든 이 집만의 비법 양념으로 파김치를 매일 담는데요. 아휴, 정성도 정성도 이런 정성이 없어요. 저희 파김치는 일반 파김치하고 달려가지고요. 감기를 거의 안 합니다. 저희는 감자탕에다 넣어서 전용 파김치라서요. 담아서 한 일주일 동안 보관해서 익힌 다음에 저희 감자탕을 같이 끓여서 나가거든요, 전상에. 푹 끓인 튼실한 돼지 등뼈에 잘 삶은 우거지 넣어주고 다시 한번 팔팔 끓이는데요. 잡냄새가 없고 국물 맛이 진한 게 특징입니다. 자, 이 집의 또 다른 자랑, 바로 돌솥밥. 손님들한테 밥이 나갈 때 식당에서는 밥이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맛있는 게 돌솥밥이라서 저희는 처음부터 돌솥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지 올려주고 칼칼한 국물까지 더해지니 해장국계의 끝판왕으로 손색이 없죠? 기발한 아이디어가 만든 기특한 해장국. 뜨끈한 돌솥밥까지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이 집. 옛날 엄마들이 해주신 파김치 맛이네요. 해장국도 해장국이지만 여기는 또 특히 돌솥밥이 나오는데 이 돌솥밥이 아주 일품인 것 같아요. 아, 전날 술을 먹고 나면 그 파지가 해장이 잘 돼요. 그리고 술밥 먹은 다음 날은 항상 와서 한 그릇씩 먹고 갑니다. 파김치하고 뼈다귀가 잘 어울려져서 시원하고 참 맛있어요. 소쿠리 왕으로 최고입니다.